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본 정규 교육으로 꼭 배웠으면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안타까운 게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경제 메커니즘이 그 어떤 것보다 개인과 이 국가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돈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 나이가 들어서 이것이 필요성을 알아서 공부를 하지만 이게 공부가 쉽나요? 어렵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교양은 무엇이냐면 경제예요. 경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의 교양은 이것까지 포함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염병, 면역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대유행병의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대유행병의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교양인 것처럼 대유행병의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염병 그리고 관련된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안에 교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는 되게 놀라운 통찰을 여러 가지 많이 주는데 그중에 하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질병과 관련된 특정 미생물은 병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인지도 모른다. 이 말에 담긴 원칙을 오늘날의 상황에 대입하면 감염 질환에는 거의 대부분 보다 폭넓은 환경적, 사회적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뭐죠? 이게 놀라운 점인데, 우리가 감염병 하면 여기에 그 원인인 바이러스나 세균만 생각해요.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은 단순히 미생물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환경적, 사회적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웨이브가 치죠? 코로나 때문입니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근본 원인입니다. 근데 왜 나라마다 대처가 다르죠? 사람마다 대처가 다르죠? 예. 그 대처의 방향에 따라, 또 각자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 그 지식에 따라서 그 국가나 그 방역 당국이 하는 행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감염 질환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대부분 보다 폭넓은 환경적, 사회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이, 우리 공동체가, 예, 감염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과 틀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죠? 서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좀 마스크를 쓰지 않죠? 쓰지 않는 이유 중에 뭡니까? 아니,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내 권리인데, 정부 네가 뭔 난리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틀린 거죠. 감염병에 대한 지식과 교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안 쓰면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데,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권리는 없거든요. 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선에서 내 권리인 겁니다. 근데 감염병은 그렇지 않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양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린 앞으로 대유행병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시대 교양으로서 필수 교양으로서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가 그 바이러스 팬데믹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대부분의 책이 그 지식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런 책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우리가 모르는 경우는 많으니까. 가끔 역사에 관련된 책이 나오는데 그 책들도 그 시대의 좀 대표적인 사건, 드러난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유행병의 시대는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면 당연히 이게 이제 20세기부터 스페인 독감부터 코로나19까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관련된 지식도 나옵니다. 이 책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술 방식이 꼭 역학조사를 하듯이.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전염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가 시각적으로 보일 정도로 발병대 시작부터 이것이 퍼져나가는 그 과정들이 서술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쓸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저자분이 전염병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에도 전문가인데 기본 베이스가 역사학자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의 기본적 디폴트 능력이 무엇이냐면 글쓰기 능력이에요. 내러티브, 역사라는 건 내러티브잖아요. 얼마나 이 이야기 구성을 잘하냐 그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염병의 전문가다 보니까 이 전염병의 역학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 전염의 흐름들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역사학자로서 글쓰기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고, 그 어리석은 가운데서도 바이러스 사투를 벌이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책이 술술 읽힙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들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특히 이 책의 결론이 어떻게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책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통찰 중에 하나예요.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00년간 발생한 유행병을 되짚어 볼 때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새로운 전염병, 새로운 대유행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지가 문제다. 까미의 말이 옳았다. 전염병은 예측할 수 없을지언정 반드시 되풀이된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이 문장의 하나는 전염병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는 똑같아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뭐다? 반드시 옵니다. 경제 위기처럼 반드시 와요. 이게 역사 보시면 지금 우리 코로나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당연히 유행병 오겠지 생각했지만,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또 언제 그랬다듯이 그 유행병을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러다가 또 훅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우리는 대유행병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코로나 같은 대유행병은 이게 끝난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비했을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정말 피해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장착 속에 뭐다? 팬데믹, 대유행병은 반드시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옵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부분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4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7월에 오피아 블레이크 리버스가 캠프 퍼스턴에 도착해서 폐렴 환자의 77%는 인플루엔자 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건강한 사람, 즉 독감에 걸렸다는 징후나 증상이 없는 사람의 3분의 1은 입에서 채취 물질에서 문제의 균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접하고도 그대로 무시한 이유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이게 뭐죠? 무증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파트는 스페인 독감 파트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 왔을 때 무증상자 딱 했을 때 오 이거 뭐야 되게 무섭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그냥 감염병이 되면 무증상자는 디폴트입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와, 코로나는 무증상자가 있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무증상자를 항상 생각하고 개인도 대처를 해야 되고 뭐다? 정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일찍부터 마스크 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우리 열 체크를 하더라도 열이 안 나도 무증상이어서 이 사람이 바이러스에 있을 수가 있어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언제요? 스페인 독감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스 때 나왔던 건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런던 왕립학회 사후 분석에서 임페리얼 칼리지 총장이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역학 전문가인 로이 앤더슨도 그와 같은 신중한 평가를 내놓았다. WHO의 사스 처리 방식은 유엔의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됐지만 전 세계가 매우 운이 좋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앤더슨은 사스의 전염력이 낮았다는 점,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자가격리와 대대적 검역 같은 상당히 엄격한 공중보건 조치를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북미 지역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면 큰 저항과 맞닥뜨렸을 것이며 서유럽도 그보다는 덜하지만 마찬가지였으리라 전했다. 뭐죠? 지금 이거 지금 코로나 때 아닙니다. 사스 때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에 북미나 유럽은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았었죠? 근데 뭐죠? 북미 지역의 사람들을 따지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만약 그런 조치를 실시하려고 했다면 큰 저항과 맞닥뜨릴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이런 사태 벌어지고 있죠? 서유럽도 그보다는 덜하지만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전했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미 예전에 사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스의 동물 숙주가 늘 존재하는 사실은 앞으로 또다시 감염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그 사이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할 진짜 위험은 항원의 관점에서 이제껏 나타난 적 없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것이라 밝혔다. 사스가 효과적으로 통제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위험 중 하나는 현실 안주다. 이게 핵심 또 하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막 와요. 그러면 처음에 되게 잘 아는 듯이 그거를 막 금방 대처할 수 있다든지 하던가 아니면 이 정부 당국이나 관련된 애들이 거짓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사태가 커져요.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심하죠. 뭐 이거 뭐 감기일 뿐이다. 코감기다. 뭐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다. 응? 아니면 어떤 데에는 뭐 누구의 테러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잖아요. 그것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병, 전염병 왜 교양이 돼야 되냐? 이런 것이 먹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짜 뉴스가 먹히는 거예요. 왜? 지식이 부족하니까. 상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다? 이 전염병에 대해 우리가 상식으로 교양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 안주다. 앤더슨이 이렇게 결론 지었다. 한번 성공했으니 다음에 또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예언처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는 거의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게 인간의 행태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태를 반복하지만 조금 더잘 대처할 수 있게끔. 여러분, 경제 위기는 그나마 많이 배워서 과거보다 잘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염병도 앞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막을 순 없지만, 완벽하게 데미지가 없게 할순 없지만, 예,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전보다는 더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요. 2019년 10월 19일에 뭐다?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얼마 전에, 예, 코로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2019년 10월 19일 뉴욕에서 열린 한 선행훈련에서도 이미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존스 홉킨스 보건안보센터가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하여 마련한 이 훈련의 목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폐 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상의 바이러스로 대유행병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모형 분석이었다. CAPS의 대유행병은 박쥐에 감염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사육되던 돼지에게 옮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가정됐다. 돼지에 감염된 바이러스는 브라질 농민에게 옮고 이때부터 연쇄적인 인체 감염이 촉발돼 상파울루와 남미 지역의 다른 대도시 저소득 거주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된다고 설정했다. 이 모형에서 문제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전 세계 인구의 80%가 감염된 후에야 대유행병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총 18개월이 소요되고 전 세계 인구 중 6,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지금 이 시뮬레이션과 비슷하게 지금 코로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놀라운 사실은 그나마 우리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책 읽어보시면 이런 시뮬레이션 한 적도 없어요. 없는데 이걸 한다 할지라도 대유행병이 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온다 하더라도 잘 대처하는 건 아직 우리의 인간의 수준은 미비하다. 여러분 이런 걸 대처하려면은 국가적 공조를 해야 되고 국가 지도자가 방역 당국이 정말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뭐다? 정보를 감추기 시작해요. 중국이. 근데 그게 중국에만 문제냐? 아닙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왜?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발견되는 게 정부도 안 좋고 국가적으로도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뭐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은 바이러스 문제라기보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국가적, 정치적 문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 책이 이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앞으로 대유행병은 반드시 일어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우리 생각하는 거 너무 많아요. 자, 읽어드릴게요. 다스작과 동료들은 15년에 걸쳐 동굴을 찾아가 조사했고 박쥐에게서 검체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총 500여 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밝혀냈다. 다스작은 현재까지 밝혀진 비율을 토대로 볼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대 13,000종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뭐죠? 현재까지 밝혀진 비율을 토대로 볼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대 13,000종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사스, 메르스 다 코로나죠? 코로나19도 코로나고, 그렇죠?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와 함께 다스닥 연구진은 1940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335종의 신종 감염 질환을 밝혀내고 에이즈가 대유행한 시기인 1980년대에 그와 같은 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실도 알아냈다. 또한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신종 감염 질환이 발생 사례도 계속 증가해 왔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 맞아?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에 있는데 뭐다? 최근에 시대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감염 질환의 발생 사례도 계속 증가했던 것이 분명해졌다. 점점 발생 빈도가 더 잦아들고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책에선 두 가지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해외여행과 국제무역으로 더욱 넓어진 세계의 상호 연결성도 또 하나의 핵심 요인으로 주저없이 꼽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인류가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산업혁명과 거기에 더불어 함께 온 교육입니다. 교육 연결이에요. 우리가 국제무역, 세계화, 해외여행 이러한 연결성이 형성되면서 인류는 더 발전을 해왔어요. 여러분 혁신 이론을 보시면 알죠? 혁신 이론, 혁신할 수 있는 것은 연결이라고. 그걸로 우리는 인류는 발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 어두운 점은 뭐다? 감염병에는 훨씬 더 취약해진 거죠. 옛날 때는 감염력이 아무리 높아도 서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염이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상한 나라에서 발견되면 좀만 지나면 항공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10개국, 20개국에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인류는 발전했지만 반대로 감염병에는 더 취약해졌다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계화가 주춤하지만 버릴 수 있나요? 우리 교육 안 할 수 있나요? 결국 해외여행 안 갈 수 있나요?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연결이 많아지고 앞으로도 어쨌건 저쨌건 연결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발전 방향이니까. 그렇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종 감염, 신종 전염병은 더 많이 창궐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더 강력하게 창궐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복잡계죠. 복잡계.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것도 있습니다.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요소는 중국처럼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에서 늘어나는 우유와 동물성 단백질의 수요가 이전까지 동물의 외딴 서식지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머무르던 환경에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뭐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얻고 있는 감염병 같은 경우가 야생 동물한테 스피로오버, 종간 전염이 되는 것인데 원래 그런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원래 드물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류가 발전하면서 그 서식지를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야생 동물들을 먹으면서 된 거죠. 이제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확정을 해본다면 환경 파괴가 일어나면서 원래는 외딴 곳에 살았던 그러한 박쥐나 이런 야생 동물들 서식지에 사라져서 얘들이 자꾸 어디로 가냐?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람과 접촉이 많아지게 되고 플러스 알파로 중진국, 또 개발도상국, 또 이제 후진국들이 이제 좀 발전하게 되면서 단백질 수요, 동물성 단백질 수요가 커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늘 먹는 돼지나 소나 닭으로 다 이렇게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런 야생 동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스피로오버가 돼서 걸리는데 이러한 그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이 지금 추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뭐 인류에 한 번 딱 하고 끝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로나19편을 질병 X라고 해요. 질병 X. 코로나19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좀 특이한 점이 이 책이 원래 2019년 8월에 나왔나요? 예,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코로나19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책이 번역될 때쯤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미국이 아직 증보판이 나오기 전에 추가해서 줬기 때문에 이건 2019년에 나온 책을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물은 추가로 저자분이 글 써주셔가지고 코로나19까지 나온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대유행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유행병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정상적인 삶, 뭐 약간 변했지만 전염병이 없는 삶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감염병, 전염병이 항상 우리와 인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인정된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예, 우리가 교양을 높이는 겁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틀림과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삽질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갈 수가 있어요. 한 사람, 슈퍼 전파자, 한두 사람의 실수로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파급을 낼 수가 있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감염병 내 교양을 알 수 있을 때 그러한 만에 한해 더 커질 수 있는 파장을 막을 확률이 단 0.1%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상황이 코로나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때 참 적절하게 또 재미있게 또 흥미롭게 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게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읽어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